내가 오늘의 잠을 속았어 롤스가. 봄이다 봄이다. 개나리 꽃이 떨어져 있어요. 어 가짜네. 속았어. 오늘 먹을 음식이에요. 지난번에 한팟 때 타프로 텐트를 만든 다음에 좀 맛이 풀려서 오늘도 이렇게 타프 하나만 들고 왔어요. 지금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을 해놨고 이쪽을 조금 세워서 안에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요. 이러면 자고 먹고 놀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. 뭔가 굉장히 잘 살 것처럼 생겼어요. 이미 천지인데? 이걸 들고 좋았어. 원래 지지대를 찾으러 왔는데 더 좋은 아이템을 득템한 것 같아요. 와. 쭈빼기! 죽었나?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이걸로 해서 폴대를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놀이하고 놀고 할 때는 이렇게 걷어놓고 저녁에 잘 때는 좀 문이 있는 생활을 해보려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닫아서 자려고 합니다. 이제는 문이 생기는 문명인이 됐어요. 도어락을 달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거가 오늘의 잠을 일단 더라.
집이 너무 넓어요. 환기도 잘 되는 아주 완벽한 집이에요. 오늘은 여기에 그 화목난로를 들고 와도 좋을 뻔했어요. 지금 위치가 딱 화목난로를 놓기 뭔가 좋은 위치랄까? 다음에는 화목난로를 들고 와서 있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. 이 나무들이 잘라지는 게 잘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이거는 오늘의 꼬지로 쓸까? 우와! 비가 안 와가지고 애들이 바싹 말랐나 봐요. 굳이 옆에다가 안 말려도 오늘은 그냥 널널하게 불과 같이 잘 놀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와우, 이건 뭐지? 가운데가 살짝 낮은데 이걸로 해볼까? 아,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철사를 주웠어요. 이런 철사를 발견했어요. 이걸로 뭐 거리대 같은 걸 만들어 볼까? 화로대 위에다가 얹을 발을 만들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. 아니야, 괜찮은 것 같아. 그냥 요렇게 걸었어요. 오늘은 오랜만에 제 이름의 막걸리를 가지고 왔어요. 오랜만에 장을 이마트에서 봐가지고 이마트 가면 항상 픽해오는 막걸리랑과 함께 오늘 밤을 보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걸 두 병을 가져왔거든요. 와우. 오, 맛있어. 이게 스파클링 막걸리여가지고 더 엄청 터져요. 오늘의 테이블. 이쪽이 바위로 바람을 막아주거든요.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려고 이쪽에 앉아있으면 계속 연기를 이제 눈에 머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눈이 막 시큰시큰해요. 앞에 있는 화로대 위치를 요 오글개랑 또 바꿔주려고요. 얘 다. 우와, 잘했어. 다리 하나는 구워 먹으려고요. 얘도 하나 구이해 먹어야겠다. 진짜 신기해요. 아니, 완전 까매요. 우와.
정액이 키워보자. 아까 주워온 나무 중에 이거는 덜 말랐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짱짱하고 튼튼해 보여서 이걸로 거리를 좀 만들어 주려고요. 이미 벌어져 있네. 여기다 걸어주면 되겠다. 어떻게 해야지? 아우 눈 매워. 오 어떡해 어떡해 맛있겠다. 지금 맛있게 음식은 끓고 있는데 옆에 분들도 엄청 즐거우시네. 여기는 이제 가족끼리 오셨는데 저는 혼자 왔거든요. 아 맛있는 냄새 난다. 이렇게 뒤집으면 절대 안 떨어지겠어요. 오 맛있겠다. 오 맛있는 냄새 나. 오 완전 잘 익었다. 아 김치랑 먹어줘야지. 맛있어? 김치를 닭을 딱 백숙 끓여 먹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닭게장처럼 그렇게 해 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. 아 완전 시큼하다. 근데 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다. 모르겠네 진짜 뼈까지 까매요. 신발 딱 벗고 딱 발 넣고 먹어야지. 이게 소금 덩어리예요. 이렇게 그냥 덩어리째로 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갖고 왔어요. 편하지 않나요? 뭔가 침대 위에서 먹는 느낌이에요. 좋다. 맛있어. 한 마리 거의 금세 쭉쭉 커버릴 것 같은데. 이렇게 그냥 밖에 있는 느낌으로 있다가 누워서 잠이 들면 그만큼 기분 좋은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느낌의 텐트를 점점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텐트가 아니지? 그냥 이런 느낌의 잠자리를. 오히려 날씨가 더워지면 이렇게 못 놀아요. 날씨가 더워지면 벌레가 많아져가지고. 얘는 구워도 어느 부분이 탄 건지 어느 부분이 타지 않은 건지 좀 헷갈리겠어요. 별로 안 짠데. 여기에 김치랑 넣어가지고 찌개를 좀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위치에 지금 제 가방이 있으니까 엄청 아늑하고 좋아요. 이렇게 딱 누워서 오골기의 김치찌개가 딱 끄는 거를 기다려주는 거죠. 위에 달이 떠있네.
국물 맛이 엄청 시원한 김칫국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두 병째 딱 마셔주면 될 것 같아요. 두 병째. 약간 산 속으로 백패킹 온 것 같은 느낌이면서 앞에 이렇게 불 떼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런 나만의 장소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드는 그런 밤이에요. 언젠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아지트? 불이 활활 타네. 불이 타오른다. 보여줄게. 오,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? 완전 쫄깃쫄깃해. 아, 겉이 완전 쫀득쫀득하게 익었단 말이야. 오. 뭐야, 왜 이렇게 맛있어? 왜인진 모르겠지만 손으로 조금씩 뜯어먹고 싶어지는 그런 비주얼이에요. 뭔가 한 입씩 이렇게 계속 해주고 싶어. 이렇게 그냥 계속 놔두고 싶어요. 내려놓으면 그 따뜻함이 계속 유지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좀 뭉쳤다가 다시 또 먹었다가 너는 계속 이 자리에 있으렴. 약간 자린고비처럼 계속 쳐다보면서 술을 마셔야 되나? 무슨 얘기지? 와, 와, 최고다. 짠. 여기 앞에 다람쥐 집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내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안 보면 살짝 섭섭할 것 같아. 아, 기분이 좋구만. 날이는 따뜻하고 하니까 밤이 와요. 잠이 와요. 아, 불은 봐도 봐도 예쁘네. 이렇게 자려고 누워서 물이 타오르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. 오, 물 예쁘게 타오르는데 야, 이대로 누워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 것 같아요. 원래 맨 처음 쓸 때는 이걸 내리고 자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불 보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. 지금 보니까 탄 걸까? 잘 익은 걸까? 잘 모르겠어요. 오. 오늘의 아침 식사는 오닝빵.
맛있다. 이 앞에 보니까 진달래가 엄청 예쁘게 펴 있어요. 우와. 루꼴라 됐다. 루꼴라 쉬림프 피자. 와. 맛인데? 다음에 맥주랑 같이 딱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. 다음 맥주랑 먹어야겠다. 너무 맛있어. 다음에 또 해먹어야지. 이번에 완벽하게 구웠어요. 뒤도 안 탔어요. 딱 노릇노릇하게 구워졌달까? 저거 생일인가? 짜고.
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. 안녕. 좋았어. I love you.